네, 제9과 발음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第九课.第九课. 네, 여기서 보시면 第九课 하고 课가 올라간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다음에 경성은 올라가 있죠. 생각나십니까? 연습합시다. 女的 女的 第九课.第九课.第九课. 네, 연습합시다. 九 해보세요. 九九. 입 벌리십시오. 九. 그래야 됩니다. 九. 九.第九课. 지금 디 하면 일성이 됐어요. 디. 디. 네. 디. 디.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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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리십시오. 지오. 지오. 크. 크. 디 지오 크. 디 지오 크. 지오. 지오. 입을 벌리십시오. 지오. 지오. 네. 지오. 지오. 디 지오 크. 디 지오 크. 네. 크. 네, 입을 벌리는 게 핵심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입을 그렇게 벌려줘야 됩니다. 지오. 지오. 할 때 입을 벌립시다. 지오. 지오. 예. 디 지오 크. 디 지오 크. 지오 했어요.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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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립시다. 지오. 지오. 오우. 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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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벌리십시오. 이오. 이오. 네. 지오. 지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第九课. 예, 좋습니다. 第九课. 좋습니다. 第九课. 지오. 지오. 아이가 생략됐어요. 지오. 지오. 第九课. 예, 좋습니다. 第九课.第九课. 네, 좋습니다.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请问, 韩国大使馆在什么地方? 请问, 韩国大使馆在什么地方? 네, 문장이 좀 깁니다. 하나하나 떼어서 합시다. 请问, 请问, 원, W 발음, 원, 원. 네, 보시면 우어언 할 때 전에 마원 하는 걸 배웠죠. 원, 이 발음에 이 발음이 가장 길고 힘차게 나야 됩니다. 칭원. 칭원. 원. 원. 네, 원. 원. 갑시다. 칭원. 칭원. 네, 해보십시오. 칭원. 좋습니다. 칭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칭원. 네, 칭원 하지 마시고 우원은 사성입니다. 칭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사성 앞에서 전반성만 나니까 칭 여기까지만 내십시오. 칭 하지 마시고 칭원. 칭원 해보세요. 칭원. 좋습니다. 칭원. 칭원. 네, 칭 할 때 끝에 잉 움직이지 마세요. 칭. 칭. 네, 그렇습니다. 칭원. 칭원. 좋습니다. 칭원. 네. 칭원. 네, 그다음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한국大使馆在什么地方? 네, 보시면 한국大使馆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이때는 구어가 약간 살아났죠. 한국大使馆 해 보십시오. 한국. 한국. 大使馆. 大使馆. 大. 大. 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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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大使馆, 한국大使馆,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해주시죠. 한국大使馆, 네, 보십시오. 한국 해보세요. 한국. 왜 그렇게 읽냐면 이성과 이성이 나오면 두 번째 이성이 더 높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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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使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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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使馆
관 그걸 붙입니다. 한국大使관 한국大使관 차성 내봅시다. 大使관 왜냐하면 관이 삼성, 시도 삼성이니까 앞에 시는 후반성, 관은 전반성 쪽으로 내줍니다. 자, 해봅시다. 한국大使관 시 했거든요. 시가 후반성만 나야 돼요. 보세요. 시관 했거든요. 大使 해보세요. 大使馆 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음할 때는 시가 약해집니다. 세 음절짜리 단어는 맨 끝에 음에 강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세는 첫 음절에 있습니다. 가운데는 가장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大使馆 해주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따자와 관자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볼까요? 자, 大使馆 시 아니고 시 네, 大使馆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한국大使馆 지금 관 했거든요. 아가 가장 길어야죠. 그리고 성대를 치는 가장 낮은 음은 아가 돼야죠. 왜? 관 할 때 아가 주요 모음이죠. 그러니까 관 이게 아니라 관 해보세요. 관 예, 관. 관. 네, 관. 관. 네, 大使馆. 大使馆. 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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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관 할 때 공기가 안 나오죠? 네. 배에다 힘을 안 넣어서 그래요. 관. 관. 좋습니다. 힘을 주어서 내보세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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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가. 가장 밑에 깔려야 됩니다. 가장 길고 해봅시다. 한국大使馆 좋습니다. 한국大使馆 네. 한국 보세요. 한 올라갔죠? 이성은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요. 원래는 한국 이렇게 둬야겠지만 언어의 이 유행이 한 여기서 그냥 올라가요. 한국 해보세요. 한국 그렇죠. 그게 지금 발음입니다. 한국 大使馆 좋습니다. 大使馆 좋습니다. 한국大使馆 네, 관 했는데 관을 그 발음을 좀 살려보세요. 大使馆 네, 지금 관 하지 말고 관 네, 듣기 좋습니다. 한국大使馆 지금 관 했어요. 관 네, 관 다시 해보십시오. 한국大使馆 좋습니다. 한국大使馆 다시 한번 한국大使馆 좋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什么地方 어디 하는 말이죠? 什么地方 보세요. 什么 할 때 입을 벌려야죠. 안 벌리면 이런 발음이 납니다. 什么 이렇게 돼요. 듣기 싫은 중국어입니다. 什么 그렇죠. 什么地方 그거는 경성이니까 약하게 하세요. 地方 좋습니다. 什么地方 방을 너무 빵 하지 마세요. 이거 마찰음이거든요. 살짝 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놓으세요. 빵 하지 마시고 빵 네, 그게 맞아요. 빵 地方 네, 지금도 너무 강해요. 좀 부드럽게 빵
地方地方地方什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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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什
그걸 붙이면 됩니다. 한자 한자 하세요. 在什么地方? 在什么地方? 네, 그거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在什么地方? 좋습니다. 한 번 더. 在什么地方? 좋습니다. 在什么地方? 좋습니다. 房 아니고 房. 房. 地方. 地方. 네, 그게 경성입니다. 在什么地方?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建国门. 네, 잘 들어보시면 한국대사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建国门에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시면, 잘 들어보시면 建国门 이렇게 발음하셨어요. 어디에 강세가 있냐면 먼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강세는 지엔에 있습니다. 구어가 가장 약해요. 이처럼 삼음절로 된 중국어는 맨 끝음절에 강세가 갑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建国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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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门 门 공기를 쭉 내십시오. 门 建国门 좋습니다. 지엔 할 때 입 좀 벌리면 더 좋겠어요. 지엔. 네, 더 벌리십시오. 지엔. 지금 지엔 해서 한 5mm, 3mm쯤 벌렸어요. 더 벌려보십시오. 이엔. 네, 이엔. 지엔 구어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엔 구어먼. 네, 항상 EAN 나오면, IAN 나오면, 이엔. 이엔. 네,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 다음. 지엔. 네. 아,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엔. 네, 지에. 지에. 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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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입을 그쯤 벌리시면 아주 듣기 좋습니다. 지엔. 좋아요. 지엔. 할 때 입을 좀 벌립시다. 천천히 하세요. 지엔. 지엔. 그렇죠. 지엔. 지엔. 네, 천천히. 지엔. 지엔. 지엔 구어먼. 지엔 구어먼. 지엔 구어먼. 지엔 구어먼. 네, 좋습니다. 먼. 먼. 좀 빨리 올라갈까요? 입 좀 벌리고. 먼. 먼. 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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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 어가 길게. 먼. 먼. 좋습니다. 발음 나도록 먼. 먼. 네. 먼. 먼.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발음입니다. 해 보세요. 지엔 구어먼. 지엔 구어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엔 구어먼. 지엔 구어먼. 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한국 학생들 경우에 아까처럼 大使馆, 관, 내듯이 建国门 이런 발음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배우실 때는 그 발음을 정확히 내십시오. 建国门 建国门 네, 国门 国门 네, 구어 하지 마시고 구어 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建国门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去建国门怎么走? 네, 보시면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去建国门 쉬고 怎么走? 예, 여기에 停顿 포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去建国门建国门建国门 네, 怎么走? 怎么走? 怎么走?
어떻게 가지요? 전마저. 전마저.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去见国门, 전마저. 네, 지금 끝은 되는데 앞에가 좀 불안하죠? 보세요. 去. 去. 하나씩 읽으십시오.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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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见国门. 见国门. 천천히. 见国门. 见国门. 见. 네, 더 벌리십시오. 见. 见. 去见国门. 见国门. 네, 怎么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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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去见国门. 怎么走. 좋은데, 门 이렇게 발음했어요. 门 아니고 门. 门. 见国门. 见国门. 네, 去见国门. 怎么走. 去. 见国门怎么走走走 아니고 走走어 우입니다. 오 우라고 써 있으면 발음할 때는 어 우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怎么走怎么走네走 아니고 오 우 아니고 어 우입니다. 오 우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어 우니까 怎么走怎么走 좋습니다. 走走 좋습니다. 去 见国门, 怎么走? 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은데, 去, 발음 다시 합시다. 去. 去. 나보세요. 去, 발음이 끝나기 전에는 입술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去, 끝내놓고, 见国门 하는 거예요. 아까는 见国门 때문에, 去,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합시다. 去. 去. 네, 见国门. 见国门. 怎么走? 怎么走? 예, 다시 한번 합시다. 去见国门怎么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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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去见
去见国门。去见国门。见国门。见国门。见国门。见国门。 네, 좋아요. 지금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一直往前走，走十分钟就到了。 네,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가세요 할 때 뭐가 제일 강조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죠? 계속 줄곧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즈, 이건 굉장히 강조됐어요. 해보세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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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前走. 왕前走. 네, 왕은 삼성입니다. 왕 해보세요. 왕. 나보세요. 왕. 왕.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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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前. 前. 走. 走. 이즈. 이즈. 왕前走. 왕前走. 왕. 전반성입니다. 왕. 왕. 前, 前走, 往前走, 往前走, 이 느낌을 가져보세요. 전반성, 往前走, 往前走. 네, 좋습니다. 往前走, 往前走. 네, 그게 익숙하도록 합시다. 往前走, 往前走. 네, 이즈를 붙여볼까요? 一直往前走, 一直往前走.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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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살려주시고 이, 이, 이즈, 이즈 강조해줘야죠. 줄곧 계속해서요. 이렇게 되니까 이즈, 이즈, 즈, 이즈, 즈, 즈, 난다, 난다, 즈, 즈, 끝까지 즈, 즈, 이즈, 이즈, 왕前走, 왕前走. 좋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走十分钟, 走十分钟. 예, 十分. 아, 지금 F 발음이 잘 안 나거든요. 나보세요. F 발음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얹어요. 펀. 아, 아니에요. 이 입술에 앞에 갖다 펀 되는 게 아니라 입술이
가운데나 입 쪽으로 갖다 대세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안 보여야 됩니다. 펀. 펀. 됐어요. 그 정도입니다. 펀. 펀. 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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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종. 10분종. 10. 10. 예, 10. 10. 입 모양이 바뀌면 안 되죠. 10. 10. 펀종. 펀종. 예, 10분간. 10분종. 10분종. 시 아니야. 10. 10. 그대로. 10분종. 10분종. 됐어요. 10분종. 10分钟, 10分钟, 就到了,就到了,就到了,就到了,네, 10분간 걸으면 도착합니다 한 뜻이에요. 해봅시다. 走10分钟,走10分钟,走 걷다,走 해보세요.走,走,走10分钟,走10分钟, 됐어요.走10分钟,走10分钟,就到了,就到了,네, 됐어요.就到了,就到了,到了,了,了,了. 了,就到了,就到了,네, 됐습니다. 就到了,就到了,네, 얘는 정확하게 혀 끝을 입천장에 대주면 돼요. 就到了,就到了, 됐습니다. 그 감을 가져보십시오. F 발음 다시. 10분钟,10分钟, 됐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一直往前走,走10分钟,就到了.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一直, 네, 一直往前走, 좋습니다. 一直往前走,走十分钟,走十分钟, 좋아요. 走十分钟,就到了,就到了. 좋습니다. 到了,到了. 아가 강조되죠? 到了,到了. 아오, 아오, 입 모양 크게. 到了,到了. 네, 듣기 좋아요. 그렇게 하면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아오 발음할 때는 입 모양이 속이 이렇게 둥그러진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到了,到了.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一直往前走. 走十分钟就到了. 좋습니다. 한 번 더. 一直往前走,走十分钟就到了.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 一直 하고 소리를 버렸어요. 一直 버리지 말고 一直 끝에 힘을 주세요. 해봅시다. 난다. 난다. 네, 응다 했으니까 一直. 一直. 예, 네, 힘차게 올라가세요. 一直. 往前走,走十分钟,就到了. 좋습니다. 一直往前走,走十分钟,就到了. 네, 다 좋아요. 往前走 해봅시다. 往前走,前走,前走,前走,前走,前走,就到了. 좋습니다. 지엔할 때 아까 파열음이 잘 안 난다 그랬죠? 그땐 혀를 좀 혀에서 힘을 빼세요. 네, 김지연 양 경우는 힘을 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谢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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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谢. 네, 감사합니다 이건데요. 이 谢谢 이 발음이 한국인이 내기에 아주 어려운 발음이에요. 잘 안 나요. 주의합시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사성이라는 걸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성이 연극보 두 개 나올 때는 두 번째 사성이 내려간다는 것. 자, 보세요. 시에 해보세요.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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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시, 이, 에에서 어느 것이 주요 모음이죠? 에가 가장 입을 많이 벌리는 음이죠. 시, 이는 입을 닫잖아요. 에는 입을 벌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강세가 가 있습니다. 시에, 시에. 해보세요. 시에, 시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에에서 입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발음이 이상해집니다.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예, 선생님 발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발음을 경성으로 내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려면 발음이 경성일 때
그 앞에 있는 글자는 가장 정확하게 내줘야 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시에 시에 두 번째가 경성이려면 앞에는 확실하고 정확한 사성이 나줘야 됩니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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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더 벌리십시오. 시에 시에 네 그래야 됩니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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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발음 잘 내면 중국어 잘해요. 그런데 회화상에 들어가면 1학년 학생들은 시에 시에 감사합니다 이 어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성과 경성을 유지하십시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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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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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가 주요 모음이죠. 그러니까 사성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에래야 됩니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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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잘했어요. 그런데 왜 발음이 끊어졌냐면 공기가 부족해서 끊어졌어요. 자, 배에 힘을 주고 공기를 밀어냅니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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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 에 할 때 바람이 안 나와서 해봐. 에 해보세요. 에 예, 공기를 푹푹 내쏟으세요. 에 에 예. 에 자, 그게 나와야 됩니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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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아까보다 공기가 많이 남았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에 해보세요. 시에 네 공기가 나와야 돼요. 나랑 똑같이 내세요. 시에 해보세요. 시작 시에 그렇게 공기가 나와줘야 돼요. 해봅시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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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에 시에 네 시에 시에 좋습니다. 시에 시에 네 시에 시에 좋습니다. 시 발음 잘 나는데요. 예, 좋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요? 그랬어요. 들어보십시오. 보시에 보시에 들어보시면 부 이게 상당히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보세요. 부 부 같이 합시다. 부 부 부 부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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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는 앞에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감사보다는 부가 강조되겠죠. 예, 부가 완전히 올라가줘야 돼요. 해봅시다. 부시에 부시에 부 부 이성 부 부 부시에 부시에 좋습니다. 부시에 부시에 좋습니다. 부시에 네 부시에 네 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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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에 시에 혀의 끝이 아래 잇몸에 와 있습니다. 부시에 부시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북경 가서 들으면 부가 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경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우 발음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 상태에서 우를 내라고 그랬어요. 오 해보세요. 오 오 그대로 계세요. 우 부 부 부 그러니까 공기가 입속에서 울리게 됩니다. 부시에 해보세요. 부시에 자 해봅시다. 부시에 부시에 네, 시에 시에 네 부시에 부 부 네, 항상 길게 내쉬되 부 발음할 때 혀가 입의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 이 발음이 납니다. 부 부 예 심차게 공기를 내주세요. 부 부 부시에 부시에 좋아요. 부시에 좋습니다. 부시에 네 부시에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어 발음 연습을 마치겠습니다.